게시글은 제휴사인 라스위 컨텐츠입니다. 본지 편집 방향과 무관합니다. 지난 5월 일본 도쿄의 한 철도회사가 개발한 로봇가 등장했습니다. 이 로봇은 다국어를 구사하며 관광객의 질문에 대답을 해주는데요. 인공지능 로봇인 페퍼는 지난 5월 31일까지 쇼핑몰에서 시범 운영이 됐는데요. 사실 생김새가 그리 유쾌하지는 않습니다. 너무 사람 같아서 기분이 나빠지는 것을 불쾌한 골짜기라고 하는데요. 기능을 떠나서 귀여운 강아지나 고양이도 있었을 텐데 굳이 사람처럼 만들어야 했을까요? 해당 게시글은 제휴사인 라스위 컨텐츠입니다. 본지 편집 방향과 무관합니다.